주변은 전부 맨션과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로 혼자서 자리를 지켜온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쑥 들어간 곳에 자리 잡아 쓸쓸한 느낌마저 감도는 이 집에 비밀을 간직한 한 가족이 모여 살고 있었죠. 이 집에 살고 있는 오사무와 쇼타는 함께 일을 합니다. 그 일이란 바로 도둑질이었죠. 수이미 데시테르? 도저히 영어 와 깐 내가 사. 영어じゃないよ. 국어의 교과서에 넣었다. 도장. 국어가 못 와 깐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간혹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오사무는 쇼타에게 가르쳐 줄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만비키와? 도장, 나는데. 오미시네 오이테 아르 모노와 마다 다레노 모노데모 나이테. 그리고 쇼타는 오사무의 말을 믿었습니다. 난다 고르노 노테고로테 나니. 노테고로시. 조금 요코 치치가 미에루 니토노 원피스 키테. 아케는 성인 업소에서 사야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네. 아키는 사. 조금 일자리잖아.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고 오사무는 어쩌다 나간 일용직에서 다리를 다쳐버렸습니다.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노부요는 기료가 하나에나인데 10人も 昼から でいってさ みんなで少しずつ貧しくなりますってことか 최근 벌이가 더 적어져버렸죠. それは首ってことですか? 우치としても困っててさ 그나마도 해고되고 말았고요. 이들은 한 달에 6만원가량 나오는 하체 할머니의 연금과 벌이만으론 살아가기 어려웠고 학살 막걸리 학살 가라다니 있나요? 니쿤 아저씨 믿으시 오사무와 쇼타가 도둑질 해온 걸로 입에 간신히 풀칠이라도 하며 지냈죠. 네. 도시다노? 마마와?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작은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마마에 와? 응? 유리다 때. 노부여는 빨리 유리를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성화했어요. 하지만 온몸에 상처투성인 유리에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리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 친부모의 대화를 듣게 된 노부요는 유리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죠. 네. 유가이대가래. 도움이 되고. 유가강기모미노세우기요기모세아시 유리는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바스원에 들이댔는데도 네. 오사무가 유리까지 도둑질에 가담시키기 시작했어요. 자리대로 できる요. 거기서 잡아. 나것도 얘네야, 엄마. 엄마는 이모토다. 이모토잖아요. 하지만 쇼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뭐 때문인진 몰라도 화가 났습니다. 유리모나, 뭔가 약이 닿다 호가, 아노 예니 야스이다로. 하지만 그 말엔 쇼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오사무에겐 한 가지 바램이 있었습니다. 쇼타에게 아빠라는 말을 듣는 거였죠. 이. 예, 알아. 알아. 이까지도 연대미라였다. 알아. 이츠카네. 하지만 쇼타는 좀채로 오사무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못하니까 늦어먹었을 때라고? 개바같이 해, 엄마. 안토기라야. 엄마야, 다스케라 도마스탄데. 쇼타는 아주 어릴 때 파친코 주차장 차 안에 방치돼 있던 걸 오사무가 구출해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야, 뭐라. 지가 지나가지나요가 이때 것도 말하잖아. 엄마, 요게나 기다리시나이다게네. 그러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ゆりちゃんの姿が最後に確認されたのは2月8日。声が分からなくなってすでに2ヶ月以上。両親はこの間、捜索願いを提出した。결국ゆり의실종이세상에알려지고말았는데요。ゆりじゃなくてゆりだったの。警視庁は両親を重要参考人として事情聴取を行っている。親が殺したと思われてんな。가족은ゆり아니주리의이름을린으로바꾸고머리도잘랐습니다。そんな入んないよ。来て来て来て。ちょっと待ってさ。새옷을사주고아니훔치고린이오던날입고있던옷을불에태웠습니다。好きだから叩くんだよなんてのはね、嘘なの。好きだったらね、こうやってやる。어느새마음을연린은노보요의상처까지쓰다듬어줬죠。고요시다너그래너네아이런데주어다시뭐그리고린은이집에남겠다고분명히말했습니다。에라바에딴까나다시다치그때지분내란다호가지연이잖아요뭐니가뭐니가기즈나요기즈나그러나행복하지만위태로운이가족에게변화가찾아오기시작했습니다。이모토니와서샌네요って言われた。야마토야가게아저씨말에흔들린쇼타는그래와히토노모노잖아요너나가라。도둑질이양심을찔러대기시작했죠。미쳤단다안타가아노언나노고도일신이이루도고로。그리고노부여는동료에게린을숨기고있던사실을들키고말았어요。게다가어느날아침하치야할머니가돌아가셨습니다。어맞아맞아난다야신데르요。가족은갑작스런변화앞에세차게흔들리기시작했죠。그리고꼭꼭숨겨뒀던가족의비밀이하나하나까발려지기시작했습니다。이들은살기위해생필품을훔쳤고세상은아이를훔쳤다고도말합니다。하지만이들이훔친건단지함께한시간이었던게아닐까요。오늘소개해드린영화는제71회칸국제영화제에서황금종려상을수상한2018년개봉작어느가족입니다。1997년운하기이후21년만에받은황금종려상이었는데요。그러나수상소식이알려지자일본내에선일본의망신이다일본의수치다라는비난도많았습니다。더구나자국민의해외수상소식에유별나게환호해왔던아베총리조차도어느가족의황금종려상수상에침묵했습니다。도쿄신문은아베총리가침묵하는이유에대해그동안고레에다감독이영화나인터뷰에서지속적으로반아베의견을내왔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죠。또한할리우드리포터는어느가족의주인공들은소득격차확대로일본사회에서배제된사람들이다。이부분이보수적인지도자아베총리를화나게했기때문이아닐까라고추측하기도했습니다。아들부부에게버림받은하츠에와함께살고살곳을잃은아키에게있을곳을제공하고방치되어죽었을지도모르는쇼타와린을보호했다。만일그게죄라면그들을버린사람들에겐더무거운죄를물어야하는게아닌가。소설좀도둑가족속노부요의대사입니다。고레에다감독은연금을받기위해가족의사망신고를하지않고살아가는사람들을다룬뉴스를듣고이영화를구상했다고하는데요。일본은아동학대나빈부격차심화등의문제를들여다볼마음이있는걸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영화는좀도둑가족이란소설로도출판됐죠。고레에다감독이소설좀도둑가족출간기념인터뷰에서영화는 100% 언어화되지않은예술이잖아요。목소리가되지못한말들언어화되지못한얘기들을소설에담았습니다라고말한것처럼영화에미처그리지못한가족의비밀과결정적순간의디테일들을담은영화소설을후에출판한거죠。어느가족은아무도모른다그렇게아버지가된다바닷마을다이어리태풍이지나가고등
가족에 대한 얘기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만들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10년 동안 생각해온 가족의 의미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또한 고레에다 감독은 어느 가족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얘기면서 아버지가 되려는 남자의 얘기이기도 하고 소년의 성장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혈연이 아닌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정을 쌓으며 함께 지낸다 해도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 진정한 가족이란 뭘까? 고레에다 감독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뿐 확실한 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정답보다 질문에 매혹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가족이란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족을 뛰어넘는 유대란 무엇인가를 묻는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이었습니다.